백성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이 제가 이제 곧 이사를 합니다. 드디어 월세를 팔지 말고 처음으로 전세를 가는데 셀프로 지금 도배랑 장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단 장판을 다 뜯은 상태고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를 보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들, 동생들이랑 같이 제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열심히 도배 장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스튜디오 로스 방인데 밑에 장판을 다 깔고, 이건 벽지예요, 벽지. 이제 접착식인데, 색상은 다크그레이. 다크그레이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방은 스튜디오로 쓸 생각이고, 여기는 제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뭐 여기 주방일 거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들어갈 거예요. 세탁기 들어갈 거고, 거실이고, 그래서 벽지는 이렇게 접착식으로 나와서, 위에다가 덧바름 끝입니다. 이거는 밑에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본드칠, 여기 보면 이쪽 본드 가지고 있고, 안방을 좀 장판 깔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일단 그걸 좀 보여드리고, 준비물은 일단 마른 행주가 있어야 돼요. 이제 장판 다 하고 이렇게 밀면서 해야 되고, 고무헤라, 본드 저거 3,500원에 두 개 샀고, 그 다음에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네이버 쳐가지고 그냥 발품 팔아서 이제 11만원 정도 샀고, 저기 보이는 벽지는 20m당 뭐 얼마에서 총 이것도 한 1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접착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요즘 벽지는 해서 잡고 위에부터 여기는 딱 맞아? 맞아? 네. 붙인다 위에만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리면 됩니다. 네, 빈 공간은 이렇게 국밥 운신충이 열심히 메꾸고 있습니다. 운신충의 등입니다. 여기랑 제일 힘들었는데, 이거는 여기 붙여놓고 이걸 떼셔야 됩니다. 이거 이 뚜껑을 뗀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그냥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뚜껑을. 네, 간단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셀프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해질 때가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짜투리를 하고 있는 문신충입니다. 자, 장판을 하기 전에는 본드 밑에서 발라야 돼. 뭐 장판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 장판은 엎으면 되죠, 그냥. 그리고, 열분을 좀 넣고, 그냥 저기다 겹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클리어. 자, 마지막으로 잘 쓰면, 마른 행주, 벌레 같은 걸로 밀어줍니다. 이거 이런 사투리 부분은 팔로 자르면 돼요. 저는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티는 10m에 11만원. 아까 말했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7시 10분이 됐습니다. 와, 너무 힘드네요. 일단 완성된 건 아니고 대충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고, 여기 보시면 바닥이 안 된 것도 있고, 바닥이 안 된 것은 다음에 또 와서 할 거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그때 랜선집들이라든지 집 공개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도전해보고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트리였습니다. 바이바이.